애니버스로 사행시. 예, 애니버스. 니 니들이 뭘 알아? 법 벅벅 긁지만 말고 스 스릴 있게 와라. 안녕하세요. 애니버스 교육부 강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청강대에 직접 와보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애니버스 졸업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애니버스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 3학번 융합콘텐츠학과 유지서 학생입니다. 저도 동기인 2, 3학번 융합콘텐츠학과 엉엉이 학생입니다. 한국영상대, 백성예대, 청강대 모두 합격하셨는데 왜 청강대를 선택하셨나요? 원래 일지망이 청강대학교였고 청강대학교 아니면 갈 생각이 없어서 재수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입시가 끝난 후에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해방이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지옥이 끝났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선생님이랑 있어서 행복했잖아. 입시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을 사랑한 거지.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던 아이였고 점차 자라면서 이게 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니고 입시를 제가 애니버스에서 하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미술을 배우던 시기가 그때였는데 배우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내 길이 맞는구나 라고 확신을 그때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미술을 시작하지 않았나. 청강대를 제일 가고 싶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청강대가 가장 일지망이었고 졸업작품들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아 여기 진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원하는 학교에 오게 됐는데 기대만큼 좋은가요? 네,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수업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 배우면서 대학생활 즐기고 있습니다. 청강편으로 학교에 입학했는데 주제는 어떤 거였고 뭐 나만의 청강편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느 날 도심 한복판에 뿌리가 하늘로 향해 있고 나뭇잎이 땅으로 향해 있는 나무가 크게 자랐다. 거기 이제 어떤 한 초등학생이 손을 넣었다 뺐는데 무언가가 나왔고 그걸 보자마자 사람들은 미친 듯이 입속에 손을 다 넣기 시작했다. 초등학생 손에 들려있던 건 무엇이며 사람들이 달려나간 이유는 왜일까라는 주제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제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지만 제 강점을 가장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교수님들 눈에는 다 비슷해 보이실 거니까 거기서라도 내 강점을 무조건 보여줘야겠다라고 마지막까지 세뇌를 하면서 그렸던 것 같고 그 덕분에 지금 제가 이 청강대 다니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강점은 다양한 연령대를 그릴 수 있는 것이 제 강점이라 생각했고 아기자기한 것들을 잘 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청강대에 들어와서 가장 좋은 점? 굉장히 많은데요. 수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되게 다양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질 역시 기대했던 것 이상이어서 받는 재미가 있었고 무엇보다 푸드과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일주일마다 푸드과에서 음식 출시하는 개념으로 판매를 해주시는데 어제는 차돌 짬뽕 파스타 먹고 어제는 삼겹 볶음밥 먹고 정말 맛있어요. 진짜 정말 맛있어요. 거의 푸드과 찬양하는 것 같긴 하지만 수업도 재밌고 교수님도 짱! 원래 다음 질문이 청강대 근처 맛집 이런 거였는데 맛집이 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구독가가 이거를 좀 충족을 해준다. 청강대만의 자랑이나 복지, 학생 편의시설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청강대의 자랑은 당연히 고양이죠. 현재관에서 지금 고양이 10마리 가족이 살고 있는데 제가 그냥 세다가 멈춘 게 10마리고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진짜 많고 학생 편의시설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헬스장이 신청을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쉬는 시간에 나와서 밥을 먹거나 그냥 쉴 수 있는 정원 같은 데도 있고요. 창마라고 애니과 건물 1층에 있는 곳인데 그냥 학생들이 밤늦게 가가지고 야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숙제를 하고 과제를 할 때 쓰는 독서실 같은 곳이 있어요. 학교에서 타블렛을 사용하고 싶을 때라든지 그럴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신티크실이라고 해서 교실에 신티크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쓰고 싶을 때, 야작할 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융콘 건물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모든 건물을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필요할 때는 가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통합
자취, 기숙사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저는 현재 통학을 하고 있는데요. 통학은 장점이 딱히 없습니다. 조금 여기가 외진 곳이다 보니까 기숙사, 자취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통학이 힘들어서 저는 운전면허를 준비 중입니다. 융합 콘텐츠 스쿨은 융합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학과 같아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강의를 듣게 되나요? 융합된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비주얼 스토리텔링, 뉴 미디어 콘텐츠, 리얼타임 엔진, 마야 등등 장르 구분 없이 다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수강 신청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나요? 장바구니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장바구니에 미리 원하는 수업들을 담아놓고 거기서 시간표를 짠 다음에 수강 신청 페이지가 열렸을 때 신청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수강 신청했을 때 여행을 다녀왔어서 그래서 이제 아는 친구한테 수강 신청을 대신 부탁을 했어요. 제가 미리 담아놓고 그 친구가 컴퓨터가 굉장히 사양이 좋은 컴퓨터인 관계로 전공은 모두 올클 했는데 교양을 했을 때는 제가 핸드폰으로 했어서 모두 실패했고 정정 기간에 딱 하나 잡았습니다. 전공이 중요하죠. 아, 물론이죠. 융합 콘텐츠 학과에는 멘토링 강의나 크리틱 같은 것도 많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수업을 진행하게 되나요? 실제로 역량 크리틱이라고 하는 수업이 전공 필수로 들어가 있고 진행하는 과정은 본인이 어떤 콘텐츠 개발자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상담이랑 본인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수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애니벅스에 대한 얘기도 빠질 수 없겠죠. 합격 후기 영상에서 애니벅스 오라고 강력 추천 영업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 물론이죠. 제 생각이 변할 일은 없습니다. 애니벅스에는 연합평가가 존재하는데 평소에 연합평가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는지? 현역 시절에는 그림을 완성시키는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이번 연합만큼 완성은 시킨다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고 재수 시절에는 완성만 시키는 거는 첩자다 이제부터 나는 전문가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1등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는 솔직히 말을 못하겠고 간혹 A를 받긴 했지만 A+? 그런 식으로 받지는 못했어서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데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제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고 제가 잘하는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연합을 했던 것 같아요. 애니웍스 선생님들의 실기에 대한 조언 중에 고 사장에서 생각났던 말들이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강력히 저에게 기억하고 가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네가 잘하는 거 꼭 해라 라는 말씀이 가장 저한테 뜻깊게 와닿았고 그리고 완성해라 저 환청처럼 계속 실기장에서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말하고 있었던 거 나니? 애니웍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크로키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요. 모델을 저희가 직접 써보기도 하고 다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해야 되나? 재밌게 그림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애니구 입시하고 잠깐 그림을 쉰 다음에 애니벅스에 다시 돌아온 케이스인데 그때 만약 돌아오지 않았다면 끔찍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극단적이죠. 제가 이제 학원을 처음 애니벅스로 이제 미술학원을 접했었고 공백기 동안 다른 학원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다니면서 아 나는 애니벅스가 맞구나 여기에 계속 다니는 게 나에게 좋겠구나 입시적으로도 말고 나중에 후에 프로로 활동할 때도 여기가 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애니벅스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나는 또 다른 학원 간 건 몰랐는데? 어?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애니벅스를 떠올렸을 때 감상? 느낌? 오, 저의 고향, 제가 있을 곳, 저의 마음의 안식처? 마음의 고향? 가면은 그래도 향수 같은 거 막 생기고 지낸 세월이 있다 보니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벅스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팁 있나요? 제가 감히 그래도 되나요? 틀릴 거 생각하지 말고 틀리면서 그려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틀리면서 그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도와주니까 엄청 좋아하시죠? 미래 학교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면허를 꼭 따시고요. 자취를 하시거나 기숙사를 목표로 입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수업들이 굉장히 기대 이상이니까 꼭 도전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벌써 두 번째 인터뷰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살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자리에 나와보는 경험이 얼마나 있겠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태영 원장님 짱! 입시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불안함을 좀 겪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일단 부딪혀봐라. 일단 해봐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모른다고 좀 말을 많이 해주셔서 그림 이외에 인생적으로도 좀 많은 교훈을 얻어가는 곳이었고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애니버스 애정하고 있고요. 이태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민쌤도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얘들아 뭐 먹으러 갈까? 오늘 푸드과 음식 하는 날이야?